오랜만에 어휘 쭉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이제 대화파트로 대화파트에서 필요한 표현들. 일단 1과에서는 능력 표현하기라면 능력 표현하기. 가장 능력 표현하기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뭐할수 있다 이런 표현이겠죠. 뭐할수 있다라든지 뭐 잘한다 뭐 이런 것도 능력 표현 안에 들어갈 수 있겠죠. 뭐를 잘한다, 뭐를 잘하니 뭐 이런 것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뭐 하는데 기술이 있다 뭐 이런 표현도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확신을 표현하기랍니다. 확신 표현하기. 그래서 나는 뭐뭐라는 것을 확신해 뭐 이런 표현이 가능하겠죠. 나는 누가 어떻다라는 것을 확신한다, 뭐뭐라고 확실히 생각한다 뭐 이런 표현들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먼저 능력 표현하기 설명 먼저 보면요. 어떤 일에 대해서 능력을 표현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be good at이라는 수고를 사용할 수 있답니다. be good at. be good at은 수고로서 뭐뭐를 잘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무엇을 잘하는지 물어볼 때는 what are you good at? 이라고 물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것 중에 하나는 at이 품사가 전치사기 때문에 전치사 뒤에는 뭐가 온다라는 거? 명사가 와야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수영하다라는 거, 수영하다 이런 말을 여기다가 집어넣고 싶으면 반드시 어떤 의미의 형태로 바꿔야 되냐면 수영하는 것 이런 형태로 와야 되겠는데, 그러면 수영하다는 스임인데 수영 하나를 수영하는 것 바꾸는 방법은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to swim이나 swimming 이런 형태 두 가지 다 수용하는 것. 얘는 뭐 to 부정사의 명사적용법이다 이렇게 배운 적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다 뭐뭐 하다란 말에 ing 붙이면 뭐뭐 하는 중인이라는 현재 분사가 될 때도 있지만 뭐뭐 하는 중인 되지만 동명사라고 하는 의미로도 쓰이죠. 뭐뭐 하는 것도 되죠. 그러면 이 전치사 뒤에는 이 to가 전치사의 to도 있기 때문에 전치사 뒤에 be good at 뒤에는 to swim이 올 수가 없고 be good at swimming 이란 형태가 와야 된다. 그럼 전치사는 목적으로서 뭐만 가진다라고도 설명할 수 있냐? 전치사는 목적으로서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are you good at to swim 하면 안 되고 are you good at swimming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 뭐. I am good at swimming 마찬가지고요. 상대방에게 뭘 잘하는지 물어볼 땐 What are you good at? 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신이 잘하는 걸 얘기할 땐 I am good at. 예. 그 다음에 이때 전치사 뒤에는 동명사가 와야 된다. 동명사 뭐뭐 하다를 뭐뭐 하는 것, 수영하는 것을 잘해 I am good at swimming 이라는 형태로 사용해야 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반대말은 뭐뭐를 못하다 할땐 be poor at이나 또 뭐가 있습니까? be bad at도 뭐뭐를 못한다 라는 뜻으로 같은 뜻이다. be poor at, be bad at 하면 뭐뭐를 못한다. be good at 뭐 굳이 good만 꼭 쓰이는 것도 아니겠죠. 뭐이 good과 같은 비슷한 말들이 있겠죠. 뭐 훌륭한 이런 단어도 있죠. 주력시간은 I am good at 말고 I am great at, 그럼 I am excellent at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great, excellent, good하고 같은 어휘들이니까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표현은 A가 뭐라고 물었더니 What are you good at? 뭐 잘하니? 라고 물었더니 나는 뭘 잘합니까? I'm good at jumping rope. jumping rope가 뭡니까? 그렇죠. 줄넘기 하는 것이죠. 난 줄넘기 하는 것을 잘한다. 난 줄넘기 잘해. 라는 뜻이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 같은 표현도 우리가 대화파트에서 조심해야 되는 게 같은 표현들. 이거 같은 What are you good at은 너는 무엇을 잘할 수 있니?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넌 무엇을 잘할 수 있니? 하고 싶으면 무엇을 What? 넌할수 있니? 넌할수 있니? Can you do? 잘 Well What can you do well? 같은 표현이겠죠. 그쵸? 맞습니까? 그 다음에 can 하면 같은 말 뭐가 또 떠오릅니까? 그렇죠. be able to 떠오르죠. 그럼 what can you do well? 또 같은 표현은 뭐? What are you able to do well? What are you able to do well? 이나 what can you do well? What are you good at? 전부 다뭘 잘하는지 물어보는 표현이 될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What can you do well? What are you good at? What are you able to do well? 전부 다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능력 묻는 것들이 되고요. 그 다음에 I am good at jumping rope 하고 같은 표현은 나는 줄넘기를 잘할 수 있다 라는 표현하고 같겠죠. 나는 할수 있다. 난 줄넘기 할수 있다. I can jump 이상하게 썼네. I can jump rope 어찌 well 해도 같은 뜻이겠죠. I can jump rope well. 막 이거 뭐 can이니까 또 I am able to jump rope well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뭐 줄넘기 하는 사람 이런 표현도 있겠죠. 줄넘기 하는 사람은 뭘까요? Jump roper 하면 되겠죠. I am a good jump roper 하면 되겠죠. 나는 good jump roper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 플러스 그래서 나는 시를 잘 쓴다라는 표현이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나는 시를 잘 쓴다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 I'm good at writing poems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건 같은 표현은 뭐 나는 훌륭한 시인이다 이래도 되겠죠. 그렇죠? 나는 훌륭한 시인이다라는 표현은 I am a good, great, excellent 시인이 뭐였더라? 이거였죠. I'm a good poet 해도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나는 시를 잘쓸수 있다 이렇게 해도 같은 표현이겠죠. 그렇죠? 나는 쓸수 있다. I can write 무엇을? Poems를 어떻게? Well, I can write poems well. 해도 나는 시를 잘쓸수 있다. I am able to write poems well. 해도 나는 시를 잘쓸수 있다. 이런 표현이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I can speak Spanish very well. 뭐, 이건 보이죠. 그쵸? Can, 동사, very well 하면 나는 I can speak Spanish very well. 해도 되겠고, 뭐, I am good at으로 바꿔볼까요? 아, he네, 미안. He can speak Spanish well 하고 같은 표현은 이거를 be good at으로 바꾸면 그는 잘한다 이러는 거죠. 그는 잘합니다. He is good at. 여기에 들어오는 형태 조심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얘를 집어넣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 He is good at speaking Spanish. 이래 되겠죠. He is good at speaking Spanish. He can speak Spanish very well. 이런 표현들. 그니까. 그 다음에 She is skilled at playing the violin 하고 있죠. 그러면 skilled의 뜻이 뭐겠어요? skilled의 뜻이 어떤 능숙한 기술이 있는 이런 뜻이죠. 그니까 be good at 하고 같은 표현이보다 be skilled at 또 be good at 과 같은 표현이보다 be excellent at be great at 전부 다 같은 표현이죠. She is skilled at playing the violin. She can play the violin very well. She can으로 바뀌면 동사 원형으로 바뀌죠. She can play the violin very well. 맞습니까? 또는 뭐 그녀는 훌륭한 바이올리니스트다 이래도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she is a great 뭐 skilled good violinist 해도 되겠죠. 좀 같은 표현들이죠. 같은 표현들이 많죠. 그러니까 바꿔 쓸수 있는 표현들이 여러분들이 익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he is excellent at drawing cartoons. He can으로 바꾸면 he can draw cartoons well. 그 다음에 만화가가 뭐죠? 카투니스트죠. 그러니까 he is a great cartoonist. 이래도 되겠죠. 맞습니다. 훌륭한 만화가야. 전부 다 잘한다는 표현이 되겠죠. He can draw cartoons very well. 그러면 팝 퀴즈 한번 풀어봅니다.
여보세요. 수현 친구 관련 숙제 가지고 예. 없어. 왜? 일단 9시에 하잖아. 일단 알았어. 자, 그럼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분위기 보니까 A가 우리말로 뭐라고 물었어요? 니네 아버지 요리를 잘하시냐? 이러고 있죠. 그쵸? 그랬더니 B가 대답을, 그래, 그는 매우 잘한다. 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이시 뭐가, 뭐 대신 왔을까? 이게 중요한데요. 이시 뭐 대신 왔을까요? 이슨 쿠킹 대신 왔죠. 그래서 요리하는 것 그것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s your dad good at cooking? 이라고 물었죠. Is your dad good at cooking? Is he good at cooking이죠. 그는 니네 아버지는 요리 잘하시니 그랬더니 yes, he is very very good at it. 이라고 he is very good at cooking.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같은 표현들 또 알아보면, 너희 아버지는 요리를 잘할수 있니? 이래도 되겠죠? 그쵸? 너희 아버지는 요리 잘할수 있니? 라고 물으면, Can your dad cook well? 하면 되겠죠? Can he cook well? 이니까. Can your dad cook well? Yes, he can cook well.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는 매우 훌륭한 요리사다. 이래도 되겠죠? 그쵸? 그는 매우 훌륭한 요리사다. 하고 싶으면, He is a very good cook 하면 되겠죠. cook은 뭐 많이 얘기해서 알죠. cook은 요리하다도 되지만 요리사도 된다는 거. He is a very good cook 해도 같은 표현이 될 수가 있겠다. 됐습니까? 예. 자, 그다음 확신 표현하기입니다. 확신 표현하기. 자, 어떤 상황에서 자신의 확신을 표현할 때는 I'm sure that 주어 동사를 쓰며라고 일단 설명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that은 관로가 되어 있다는 얘기는 뭐할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거? 얘는 뭐할수 있다? 생략 가능하다는 얘기고, 이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하는 대시라고 얘기합니까? 이겉 만드는 대신 거죠, 겉 만드는 대. 겉 만드는 대시를 학교에서는 절대로 겉 만드는 대시라고 안 가르쳐 줄 거고요. 학교 선생님들은 뭐라 그러냐? 예를 보고, 뭐를 이끄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래서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라는 얘기는 많이 얘기했는데요. 누가 뭐뭐 하다라는 뭐만세? 독립 만세라고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간단한 예문 하면 나는 그가 친절하다고 확실해 라는 말, 그가 친절하다라는 완벽한 문장을 that 뒤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I'm sure that he is kind. 그럼 he is kind는 자기 혼자 쓸수 있는 완벽한 문장인 거죠. 그러니까 that 뒤에다가 집어넣으면 그가 친절하다는데 that을 만났으니까 그가 친절하다라는 것을 뭐한다? 확신한다. 아시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sure의 의미가 뭐다? sure의 의미는 어떤 시로서 어떤 확신하는 이란 뜻이고, 그러면 확신하는 이라는 단어가 sure밖에 없는 건 아니겠죠? sure 말고도 확신하는 이라는 다른 형용사들도 있겠죠? 그런 것들도 알아둬야 되겠죠? 자, 그리고 I'm sure that절은 나는 누가 어떻다라는 것을 확신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상대방에게 또 뭐가 확신한지 물어볼 때는 Are you sure that he is kind? 이런 식으로 너는 확신하니 그가 친절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확신할 때는 Yes, I'm sure. No, I'm not sure. 라고 할수 있고, sure 대신 쓸수 있는 어휘가 certain도 있고 뭐도 있대요. confident도 있겠죠. 그럼 certain 어떤 확실한, confident 어떤 자신하는 이란 뜻이죠. confident 자신하는, certain 확신한. 뭐 certain은 어휘 설명을 좀할게 있는데요. 얘는 비동사를 만나면 확신하는인데요.
비동사를 만나, 그러니까 우리가 형용사가 사실 사용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형용사는 첫 번째 방법은 뭐를 만들기도 하고 어떤 것을 만들기도 하죠. 그 다음에 또 뭐도 만듭니까? 비동사랑 합쳐서 어떻다가 되기도 하죠. 학교 선생님들은 절대 이렇게 설명 안 할 거고요. 학교 선생님들은 뭐라 그러냐, 형용사는 한정적 용법도 있고 한정적 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서술적 용법도 있다 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국어에서 서술어가 뭔지는 배운 적 있죠? 서술어는 영어에서 동사 부분을 보고 서술어라고요. 자,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은 형용사가 한정적 용법도 있고 서술적 용법도 있다라고 설명하시는데, 쉽게 풀이해서 얘기하면 형용사는 어떤 것,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도 있고, 그다음 비동사, 나 또는 비동사랑 뜻이 요만큼 다른 애들 합쳐서 동사가 되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certain에 대해서 어휘 설명은 뭐 할 게 있냐면, certainly, be certain 하면 certain의 뜻은 확실하는, 확신하는 이란 뜻입니다. 근데 certain person, 뭐 certain problem 하면 무슨 뜻이 되냐 하면은 특정한 이란 뜻도 있습니다. 특정한. 이런 거 참고로 알아두세요. 특정한. 확신하는이 아니고요. 특정한. 이런 뜻이 되기도 합니다. 나중에 또 얘기할 거니까. certainly, 그걸 얘기하면, 뭐, 풀어서 얘기하면,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 버전으로 얘기하면, certain은 한정적 용법일 때와 서술적 용법일 때 뜻이 달라지는 형용사. 그런 애들이 몇 개가 있어요. 나중에 익히겠지만. 뭐 어쨌든 여기서는 certain의 뜻이 be certain으로만 쓰일 거기 때문에 확신하다라는 뜻이고요. confident의 뜻은 자신하는. 있습니다. 자신하는. 뭐 이거 말고도 이런 표현도 있는데 빠졌네요. 어떤 표현도 있냐면 I bet 이런 표현도 있어요. I bet that. bet이 얘는 비동사가 없죠. 그렇죠? 그럼 bet의 뜻이 뭐겠다? bet의 뜻이 뭐하다? 장담하다. I bet that he kind. 그렇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예문 대화가 뭐가 있느냐 보면, 아, it's so cloudy. 뭐 엄청 흐리대죠. I'm sure that it's going to rain soon. 그러니까 여기에 생략된 말이구나. I'm sure that이죠. 완벽한 문장이죠. It's going to rain soon. 곧 비가 내릴 것이다 라는 것을 뭐한다? 확신한다. 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are you sure? 라고 묻겠죠. What are you sure? 무엇을 확신하니? It's so cloudy. What are you sure? I'm sure that it's going to rain soon. 곧 비가 내릴 것이다. 것.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문장이 와야 된다? 어떤 문장? 자기 혼자 독립만세할 수 있는 완벽한 문장을 대수로 잡아와서 누가 어떨 것이다를 다섯 대보여 누가 어떨 것이라는 것을 확신한다. Sure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라고요? I'm certain. I'm confident. 또는 I bet 등도 있다. I bet it's going to rain soon. bet은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비동사 필요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플러스 되는 표현. I'm sure that we will win the game. We will win the game. 완벽한 문장이죠. 우리가 게임에서 승리할 것이다 라는 것을 내가 확신한다 라는 뜻이죠. It's certain을 쓰기도 합니다. I'm certain 대신에 it's certain을 쓰면, 자, 이건 문법적인 설명이 좀 필요하네, 얘는. It's certain that the boy broke the window. 문법적인 설명 먼저 하면, 이러한 it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얘를 보고, 과주어라고 합니다. 이 it을 보고. 그 다음에, that the boy broke the window. 자, 이게 과주어면, 이걸 보고 무슨 주어라고 그러겠어요? 이걸 보고 뭐라 그런다? 진주어, 진짜 주어라고 해서, 진주어. 이걸 보고 과주어, 진주어 구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주어, 진주어 구문을 왜 익혀야 되느냐? 이 문장의 해석이 that the boy broke the window 했다라 는 것이 확실하다. 그래서 여기 해석도 그 소년이 유리창을 깼다라 는 것이 확실하다 이렇게 되고 있죠. 가주어, 진주어 구문에서는 가주어를 먼저 해석하는 것이 해석상 자연스럽습니다. 물론 이 표현 말고 모두 가능하다. I'm certain that도 가능합니다. I'm certain that 또는 it's certain that. Are you confident? Are you confident? 뭐하니? 너는 뭐하니? 자신하니? 말이죠. 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니? 말이죠. Are you confident that she can do the work? 그녀가 그 일을 할 수 있다. 완벽한 문장이죠. 대신
그녀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니. 여기에 대해서 확신하면 Yes, I am 하면 되겠죠. Yes, I am certain that she can do the work. I am certain about that. 그 다음에 어떤 것을 확신하니 할 때는 전치사 못 씁니다. About을 씁니다. Are you certain about that? 이런 식으로 about을 써야 됩니다. 이때 어떤 것을 뭐, Are you certain about the problem? 어떤 문제를 풀었어요. 어떤 문제를 풀었는데 그 답 확신하니 할 때는 Are you certain about the problem? Are you certain about it? 어떤 그냥 문장을 잡아오는 게 아니고 어떤 것을 잡아올 때는 전치사 about에 도움을 받습니다. Are you certain about? Are you confident about? Are you sure about that? 이런 식으로 변할 수가 있겠다. 네, 그래서 한번 풀어볼까요? 그래서 I have math test tomorrow. 그래서 여기 have a test는 뭐 시험 친다는 얘기죠. 난 내일 저 수학 시험 쳐. 그러면 뭐 여기에 여러 가지가 가능할 건데요. 일단 I'm을 썼다. 그럼 I'm sure that 이렇게 답을 쓸 수 있겠죠. I'm sure that you will do well on the test. 자, 이 표현도 중요합니다. Do well on the test. 시험 잘 치다. 이거는 사실 뭐 표현하는 거에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이거. 예. 능력 표현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나는 네가 do well on the test 할 것이라 는 것을 확신한다. 이럴 수도 있고요. 그러면 뭐 만약에 이렇게 썼다. 그러면 I am sure. 네. 예. I am sure 뒤에 that을 뭐 할 수도 있으니까 that을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I am sure you will do well on the test. 이렇게 답을 쓰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대화파트에 이런 것들. 그럼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 대화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뭐랄까? 뭐랄까? 빈칸 채우는 거지.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하고 거리 대화합니다. 그래서 보이의 이름이 나오면 보이가 누군지 걸의 이름이 나오면 걸의 이름이 뭔지 이런 것들을 꼭 알아둬야 되겠고요. 일단 보이의 이름 나옵니까? 쭉 살펴보니까 안 나오네요. 그렇죠? 걸의 이름은 남이죠. 그렇죠? 이름 모르고 어떤 남자애가 남이한테 What are you doing, 남이? 그렇죠? 뭐 하고 있냐라고 물었죠. 그랬더니 남이가 I'm making a smartphone case out of my old jeans. 그렇죠? 그래서 스마트폰 케이스를 만들고 있고 재료가 뭐래요? 그렇죠. 낡은 청바지죠. 낡은 청바지로 스마트폰 케이스를 만들고 있는 중이다 이랬죠. 그랬더니 어떤 이름 모를 남자가 Wow, you are good at recycling old clothes. 여기 능력 표현하는 게 나오고 있죠. 너는 recycling old clothes 하는 것을 잘하는구나 이런 겁니다. 그래서 남이가 칭찬해줘서 고맙다 그러겠죠. 그런 다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I like recycling. 좋아하는데 It's fun and it's also good for our heart, earth. 그러니까 지구에도 좋대죠. 좀 자세하게 살펴봐야 될 거 뭐 얘에 대한 얘기하겠죠. 그 다음 얘가 왜 있는지도 물어보겠죠. 그 다음에 얘에 대한 얘기도 하겠죠.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얘기도 하겠죠. 그 다음에 얘에 대한 얘기도 하겠죠. 뭐 보니까 ing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랑 얘랑 뭐가 다른지 얘랑 뭐가 다른지 이런 얘기도 하겠죠. 그 다음에 얘에 대한 얘기도 하겠죠. 그 다음에 얘에 대한 얘기도 하겠죠. 오케이, 얘에 대한 얘기도 하겠죠. 그니까
자, 그럼 일단 얘들만 한번 모아서 볼까요? 그래서 이 doing하고 같은 녀석은 누굽니까? 여기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번호를 매기게 ing에다 다 번호를 매겼어요. 그러면 이 doing하고 같은 녀석은 몇 번? 2번이죠. 그렇죠? 맞습니까? 둘다 그러면 뭐 얘를 보고는 뭐라 그런다? 얘들 둘다 현재 분사라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이니? 이렇게 묻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현재 분사 뭐뭐 하다가 무슨 시된 거? 뭐뭐 하고 있는 어떤 시된 거? I'm making. 나는 어떤이다. 나는 만들고 있는 중이다. 얘도 현재 분사죠. 어떤 시죠? 근데 recycling하고 같은 건 요거 두개 같죠. 그렇죠? I am good at. 난 잘한다. recycling 하는 old clothes recycling 하 는 것이죠. 얘를 보고는 뭐라 그런다? 동명사라 그러죠. 얘도 마찬가지. 난 좋아한다. 리사이클링 하는 것을. 얘를 들이는 뭐다? 동명사다. 그러니까 what에 대한 대답이고 안만 길어봤자 I like it. I am good at it. 이러고 있죠. 그러니까 난 그거 잘해. 그거 뭐 리사이클링 올드 클로즈 하는 것을. 그러니까 자, 그래서 얘를 이런 거 이런 시제를 보고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는 거잘 알고 계신 겁니다. What are you doing? 뭐 하고 있는 중이니? 너 어디 갔다 오는 길이냐? 왜? 학교 갔다 와서 바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시간이 없어? 이때밖에 시간이 없어? 빨리 그 다음에 여기 out of에 대한 얘기. out of는 뒤에 안만 길어봤자 뭡니까 이거? 됨이죠, 그쵸? 그 말은 out of 뒤에 뭐가 왔다, out of 뒤에 뭐가 왔다, 명사가 나왔다는 얘기죠? 그쵸? 그럼 out of는 뭐다? 전치사인데, 그니까 out of 어떤 것 하면 어떤 표현할 때 쓴다, 어떤 표현할 때 쓴다. 재료를 밝힐 때 쓴단 말이죠. out of. 그렇습니까? out of를 써서 재료를 밝힐 수 있습니다. 무엇을 재료로 무엇을 만드는지.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런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뭐 A로 B를 만든다 이런 거 하면 또 A를 재료로 A로 B를 만든다라는 표현이 가능하겠죠. A를 B를 만든다 하고 싶으면 어떻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모르겠어요. Make B 하면 되겠죠? 그렇죠? A를 재료로 out of A 이렇게 하면 되겠죠? Make B를 만들어요. out of A를 재료로.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올 수 있냐? 이 자리에 뭐 들어가면 되겠니? 하는 거. 그렇습니까? Make A out of B, Make B out of A. B를 만들어요. A를 재료로 할때 전치사 못 쓴다고? out of. 그러니까 원래 out of의 뜻은 뭐가 바깥으로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속에 들어있던 어떤 뭐이 재료적인 특징을 끄집어내서 이것을 만들어낸다 이런 뜻이겠죠. Make A out of B. A를 만들어요. B를 만들어요. A를 재료로 사용해서. 이 수거 알아두세요. Make B out of make A out of B 하면 B로 A를 만든다 이런 뜻이겠죠. I'm making a smartphone case. 난 스마트폰 케이스 만들고 있는 중이 되죠. 무엇을 재료로? Out of my old jeans. 나의 낡은 청바지를 재료로. 됐습니까? 그 다음에 be good at. You are good at recycling all the clothes. 너는 낡은 옷 재활용하는 것. 안만 길어봤자. 너만 길어봤자 이거 보고 복수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동명사 덩어리는 뭐 취급한다? So I'm good at it, you're good at it. 너 그거 잘하는구나. 낡은 옷 재활용하는 것. 그것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동명사는 단수 취급해야죠. 얘 보고 복수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 하나의 덩어리죠. 너는 낡은 옷 재활용하는 것. 그것을 잘한다. Be good at 중요한 표현이고, 바꿔 쓸수 있는 거. 너는 재활용을 잘할 수 있다. 이러면 되겠죠? 그쵸? 넌 재활용을 잘할 수 있다 하고 싶으면, 넌 재활용할 수 있다. You can recycle. 무엇을
old clothes. 어떻게? Well, very well. 그래서 you can recycle old clothes very well.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good 대신에 쓸수 있는 형용사 몇개 봤죠? 그래서 이로 시작하는 excellent. 그렇죠? 뭐 great 이런 거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기술이 있는 S로 시작하는 거 만나봤죠? 그렇죠? 기술이 있는이 뭐였더라? Skilled. You are skilled at 이런 된다 했죠. 그 다음에 뭐뭐를 못한다는 표현은 be poor as not be bad at 같은 것도 있다라는 거 배웠던 것들 바꿔 쓸수 있는 것들도 생각해 두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Thanks, 고마워. I like recycling. 나는 재활용하는 것을 좋아한대죠. 그러면 얘기야, to recycle로 바꿔 쓸수 있습니까? 얘. I like to recycle 됩니까? 당연히 되죠. 왜? Like는 동명사가 목적으로 오든 to 부정사의 명사형 목적으로 오든 상관이 없죠. 하지만 얘는 to recycle로 바꿔 쓸수 없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겠죠. recycling 미술 거놓고 뭐 ing 말고 to recycle로 바꿔 쓸수 있는 것은 어느 것이냐 했을 땐 얘는 to recycle 되죠. 하지만 얘는 왜안 된다? 전치사는 뭐만 목적으로 가진다?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가진다고 했죠. 맞습니까? 그다음 it's fun. it's also good for our health, our earth. 오케이. 그래서 is 뭐 대신 왔어요? 인칭 주어입니까? 가주어입니까? 인칭 대명사입니까? 인칭 대명사라면 뭐 대신 왔습니까? 일단 비인칭 주어입니까? 가주어입니까? 그럼 뭐 대신 왔습니까? 뭐 대신 왔어요? recycling 대신 왔죠. recycling is fun. 재활용하는 것은 재밌다. 그러면 recycling 자리에 to recycle 쓸수 있습니까? 쓸수 있죠. To recycle is fun. 근데 그런 스타일 별로 안 좋아하죠? 그쵸? 원어민들이 더 좋아하는 스타일은 뭐다? It's fun to recycle. 가주어, 준주어. 그니까, recycling is fun. 재활용하는 것은 재밌어. 그니까, 그래서 나리는 뭘 좋아한다? recycling 하는 것을 좋아하죠? 그쵸? 그 다음에, be good for는 뭐였어? be good for. be good at은 뭐뭐를 잘하는 거고, be good at은 누구에게 어떻다? 이롭다라는 표현이죠. 그니까, 그러면 it은 뭐 대신 왔어요? What is also good for our heart? Recycling 대신 왔죠. Recycling is fun and recycling is also good for our heart.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장은 recycling의 두 가지 장점을 얘기하고 있죠. 재활용은 어떻고 재미있고 또 지구에도 이롭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fun하고 바꿔 쓸수 있는 건 I로 시작하는 it's interested야, it's interesting이야. 그렇죠. interesting으로 바꿔 쓸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나미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은 뭔데? She is making a smartphone case. 재료는 out of her old jeans.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나미가 좋아하는 건 뭐다? recycling 하는 걸 좋아하죠? recycling의 장점은 재미있고 is good for our earth. 지구의 환경에도 이롭다. 됐습니까? 내용 파악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파트 갑니다. Hello everyone. 뭐 B가 어떤 보이가 혼자 쭉 얘기하고 마네요. 뭐 인사하고 있습니다. 자기소개도 하면 I'm 김유진. 뭐냐? 남자 이름 치고는 좀 여성스럽네요. I want to be your class president. 지금 학기 초에 일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네. I want to be your class president. I'm a good listener and always try to help others. I'm also good at planning fun school activities. I work hard for our class, so please vote for me. Thank you for listening. 라고 하고 있네요. 그러면 자세히 들여다볼 건, 뭐, 이런 부분 자세히 살펴보겠죠? 오케이. 뭐, 이게 무슨 뜻인지는 알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잘하는 거 표현하는 거네요. 그쵸? 그럼 이거 말고 다른 표현도 있겠죠. 그쵸?
I'm a good listener는 자기가 뭘 잘한다고 얘기하는 표현으로 바꿔 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녀석의 위치에 대한 얘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얘 2D에 뭐 왔습니까? 2D에 동사 원형 왔습니까? 요거 뭐 하는 용? 세 가지 중에서 뭐냐? 또네 가지 중에서 뭐냐? 이런 걸 물어보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others는 뭐로 바꿔 쓸수 있냐? others의 뜻이 뭐예요? 여기서 다른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들입니까? 그럼 others 대신에 쓸수 있는 게 뭔지 생각해 보시고요. I'm also good at planning fun school activities. 자기가 잘하는 표현하고 있네요. 뭘 잘한다 할 때, 뭘 잘한다 할때뭐 쓴다? Be good at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요 ing에 대한 얘기 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I will work hard for our class. 오케이. 열심히 일한다는 얘기겠죠. 뭐뭐 하겠습니다 하니까 조동사 will 썼고요. So에 대한 얘기도 하겠고요. 그 다음에 vote for me. vote for me의 반대말이 뭐냐? vote for me. 이건 통째로 외워둬야 됩니다. vote for me. 그러니까 thank you for listening. 이런 얘기도 하겠죠.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I want to be your class president. Be your class president 무슨 뜻입니까? 너의 반장이 되다 이 뜻이죠. 뭐뭐 하다 앞에 to 붙이면 네 가지인데 네 가지 중에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의 반장이 되는 것을 원한다. 그러면 여기에 being으로 바꿔 쓸 수. I want being your 왜안 됩니까? Want는 to do의 뭐에 대한 대답으로서 그렇죠. What에 대한 대답으로서 Why에 대한 대답이라든지 다른 건 얼마든지 ing 올수 있습니다. 근데 What에 대한 대답으로서 뭐뭐 하다가 뭐뭐 하는 것 만들 때는 to do밖에 안 된다고 얘기했죠. 그렇죠? 그러면 그런 짓 하는 애가 want 말고 또 뭐가 있었더라? Hope, decide to do, 또 plan to do, 또 wish to do. 맞습니까? 투두만 좋아하는 애들. 맞습니까? 그 다음에 I'm a good listener. 나는 저 남들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얘는 같은 표현은 나는 뭐 하는 것을 잘한다 이러면 되겠죠? 나는 뭐 하는 것을 잘한다 할 때는 나는 뭐 하는 것을 잘하는 거야? 나는 듣는 것을 잘한다 이러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나는 듣는 것을 잘합니다. 이거 같은 I'm a good listener하고 같은 표현은 뭐? I'm good at listening 하고 같은 표현이죠. 그렇죠? 나는 듣는 것을 잘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I can listen well 해도 되겠죠. I can listen well. 전잘 들을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I'm good at listening. 그 다음에 always 같은 녀석을 보고 무슨 부사라 그래요? 빈도 부사라 그러죠? 그래서 빈도 부사의 위치는 일반 동사의 앞이죠. 또는 not이 들어갈 자리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to help others. 자, help others는 뭔 뜻이었는데? 그렇죠. 근데 to help others 하면 나는 항상 뭐 한다? 그러면 명형부 네 가지 뜻 중에 그렇죠. 뭐뭐 하는 것을 뭐 한다? 노력한다. 나는 항상 다른 사람들 도와주는 것을 노력한다. 자, 얘를 해석하면 이렇게도 해석합니다. 나는 항상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노력한다. 이렇게 해석해도 뭐 어차피 뜻은 같지만 얘는 절대로 우리끼리는 뭐뭐 하기 위하여로 해석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안 하기로 했냐? 이거 투부정사의 부사제공법이 아니고 무슨 제공법이다? 명사제공법이다라고 수업했었죠.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선생님이 할말 해야죠. 트라이는 누구처럼? 트라이는 누구처럼? 그렇죠. Remember, forget처럼이죠. 다시 말하면 try의 뜻이 몇개 있는데 try의 뜻이 뭐 하다 노력하다 애쓰다 라는 뜻도 있고
시험하다가 아니고 시험삼아 해보다 라는 뜻도 있는데 노력하다 라는 뜻으로 쓰일 때 가장 특징은 try 뒤에 뭐가 온다? to do가 온다 했죠. 뭐뭐 하는 것을 애쓰다. 그 다음에 이 뜻으로 쓰였을 땐 try 뒤에 뭐가 온다? 뭐뭐 하는 것을 시험삼아 해보다. 그러니까 시험삼아 다른 사람들을 도와줘 보는 겁니까?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을 애쓰는 겁니까? 라고 하면 이 뜻은 시험삼아 해보다가 아니고 당연히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애쓰다, 노력하다라는 뜻이니까 여기에 helping의 형태로 쓸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을 애씁니다, 항상.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자신의 장점으로 남들의 말을 잘 듣는 것과 항상 타인을 도와주려고 한다라는 거, 애쓴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장점을 얘기하고 있죠. 클래스 프레지던트가 되려면 장점을 어필해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투부 정사의 명사정법이라는 설명했고요. others의 뜻이, 자, other라는 단어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other는 무슨 뜻도 있고, 다른이라는 형용사의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다, 명사로서. 다른 것, 또는 다른 사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다른 사람이라는 뜻으로 쓰였고, 거기에 s 붙였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 others 대신 쓸수 있는 건 다른 사람들 이래도 되겠네요. 그러면 others 대신 쓸수 있는 건 뭐? other people이라고 해야 되겠죠. I always try to help other people, others. 그렇습니까? 그냥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고 했습니다. 그럼 자기가 잘한 것도 얘기합니다. I'm also good at planning. 그래서 planning은 plan으로부터 왔고, 계획하는 중이니야, 계획하는 것이야. 그렇죠. 계획하는 것을 잘한다죠. 동명사도 안 아니고. 그래서 무엇을 계획하는 거? 재미있는 학교 활동 계획하는 것을 잘한다. 그러니까 그럼 이 표현은 나는 훌륭한 계획자다 이래도 되겠죠. 그렇죠? 그럼 나는 훌륭한 계획자다 하고 싶으면 I am a good planner for school activities 해도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나는 뭐 스쿨 액티비티즈를 잘 계획할 수 있다 이래 되겠죠. 난 계획할 수 있다. I can plan 무엇을? Fun school activities를 어떻게? Very well. 전부 같은 표현이죠. I can plan fun school activities very well. I'm good at planning fun school activities. I'm a good planner for fun school activities. 그러니까 같은 잘한다는 표현. 그다음에 자신의 다짐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이제 크게 나뉩니다. 또뭐 인사하고 자기소개하고 자기가 지금 여러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이유를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신의 장점을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장점 세 가지 뭐? Good listener, help others, 그 다음에 planning, good at planning, fun school activities. 세 가지였죠.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다짐이겠죠, 다짐. 저뭐 간단한 다짐은 I work hard for our club. 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제가 Okay, so 앞에 뭐가 오고? so 앞에 원인이 오고, so 뒤에 뭐가 온다? 결과가 오죠. 내가 열심히 일할 거기 때문에, 그러므로 제발 vote for 뭐 하나? 오케이, 찬성표를 던지다 이 뜻이죠. vote for 하면 찬성표를 던지다. 저에게 투표해 주세요 이 뜻입니다. vote for me. 뭐 반대표를 던질 수도 있겠죠. 참고로 반대표를 던지다는 vote against 하면 반대표를 던지다가 되겠죠. vote for. 그래서 for는 찬성, against는 반대. 맞습니까? vote for me. 저에게 찬성표를 던지세요. vote against me 하진 않겠죠. 나한테 반대표를 던지세요 하진 않겠죠. 그 다음에 thank you for listening 보이는데, 여기 listening하고 앞에 나왔던 I am good at planning 할때이 ing는 같은 녀석입니까? 다른 녀석입니까? 같은 녀석이죠. 그래서 전치사 뒤에 전치사에 들어준 것 때문에 고맙습니다죠. 동명사다. 얘도 전치사의 목적어 동명사. at 뒤에 온 플레인도 전치사의 목적어 동명사. 맞습니까? 거꾸로 말하기 대회 나가셨습니까?
비구대 쓰면 잘한다는 표현이고 want to 뒤에 동사 원형을 뭐뭐 하는 것을 원한다고 thank you for doing은 뭐뭐 하는 것 때문에 고맙다는 표현이다. 자. 대화파트 하고 나면 대화파트 빙판시험이 준비되어 있겠죠. 자, 잘 익혀두시고요. 자, 지금까지 잘하는 거, 못하는 거 표현하는 listen and speak 1이었습니다. 그럼 listen and speak 2에는 뭐겠어요? 확신 표현하겠죠. 그쵸? 뭐 확신하냐? 그랬더니 뭐, 뭐뭐라는 것을 확신한다. 이런 표현이겠죠. 오케이. 보이하고 걸이 대화합니다. 보이의 이름이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걸의 이름은 나오죠. 보이의 이름은 민호네요. 민호와 그 다음에 누구? 민호와 누구? 민호와 신디의 대화죠. 민호가 신디한테 뭐래요? Hi Cindy, is something wrong? 뭐 잘못된 거 있냐고 묻는 거죠. Is something wrong? 아, 뭐 잘못된 거 있냐고 했어요. 그때 신디가 뭔가 있는 모양이죠. 그렇죠. 이런 얘기 하네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I have to give a speech in front of the whole school. 그렇죠. I'm so nervous 한게 문제죠. 그렇습니까? So, is something wrong 대신에 쓸수 있는 표현들 알아둬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그래서, is something wrong 했더니, I have to give a speech in front of the whole school. I'm so nervous.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don't worry. 뭐, 일단, 뭐, 위로하는 표현이죠. 걱정하지 마. 뭐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으면,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근거가 나와야 되겠죠. 근거는 뭐? You're a very good speaker. 자, 이 표현 중요하죠? 그래서 뭐 표현하기? 능력 표현하기로. 그렇습니까? 뭘 잘한다, 못한다는 표현으로 바꿨을 수 있겠죠. I'm sure you will do a good job. I'm sure 뒤에 생략된 말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I'm sure you will do a good job. 내가 훌륭하게 일을 해낼 거라고 확신해. 그럼 sure 대신 바꿀 수 있는 거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위로를 해주는 거죠. I'm sure 이렇게 뭐 you are a very good speaker. 치어링 하고 있는 거죠, 치어링. 그렇죠? I'm sure you will do a good job 이라고 이렇게 확신에 차서 위로를 해주고 있죠. 그랬더니 가면 thanks 뒤에 생략된 말. 그럼 한번 해줘. 민호야, I feel much better now. much에 대해서 우리 얘기할 게 있죠. 그렇습니까? much의 뜻이 뭐냐?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s something wrong은 어떨 때 쓰는 거다. 상대방 표정이 어떨 때 이럴 때쓸수 있는 표현이다. 뭔가 잘못된 일 있니?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 뭐 하는 문장이야 이거? 힘든 문장이죠. 근데 왜 썸이지? Is anything wrong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자, 이게 왜 is anything wrong이 아닐까요? 묻는 문장에 썸이 들어가는 거 뭐가 더 떠오르죠? Will you drink something? 이런 거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묻는데 썸이 사용되면 어떤 대답을 기대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애 표정이 워낙 안 좋으니까 틀림없이 문제가 있다고 묻는 거죠. 생각하고. 그래서 is anything wrong? is anything wrong? 그냥 진짜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진짜 뭐안 좋은 일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본 건 is anything wrong이고 is something wrong은 너무나도 애 표정이 막 이렇다든가 그렇습니까? 뭐애 표정이 막 이렇다든가 이럴 때 is something wrong이라고 묻겠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의문문에 사용된 some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바꿔 쓸수 있는 건 뭐? Why do you look so bad? 뭐 이런 거 있죠? Why do you look so bad? 왜 이렇게 안 좋아 보이냐든지 또는 뭐 많이 쓰인 표현 뭐가 있어요? What's wrong? 또 What's the matter? What's the problem? 이런 것도 있겠죠. Hi Cindy, what's the problem? Hey Cindy, what's wrong? 중2 때다 했던 거죠 이거.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have to 뒤에 동사 원형이 왔네. 그쵸? 그러면 have to give, 일단 give a speech는 무슨 뜻이에요? 오케이. 그럼 같은 말이 뭐라 그랬더라? 그쵸?
주소란 뜻도 있지만 연설하다는 뜻도 있다 했죠. I have to address. I have to give a speech. 그러면 have to 뒤에 뭐뭐 하다가 왔으니까 have to의 뜻은 바꿔 쓸 수 있는 건 I must give a speech. 의무를 표현하는 것을 해야만 한다. I must give a speech. I must address. I have to give a speech. 그러니까 hold의 뜻은 그래서 온 학교 전체 학생들 앞에서 have to give a speech 연설해야만 돼. I'm so nervous. Nervous의 뜻은 긴장된 어정용사죠. 나는 매우 걱정되는 상태다. 그래서 지금 신디의 문제점은 신디가 갖고 있는 고민은 뭔데? She has to give a speech in front of the whole school, so she is very nervous. 이게 원인이죠. 그렇죠. 이게 결과죠. 여기다 소를 넣을 수도 있겠죠. So she is very nervous. 그래서 매우 긴장됩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 걱정에 대해서 누가 민호가 위로를 하죠. 일단 걱정하지 마라. Don't worry about it. 됐습니까? 걱정하지 마. You are a very good speaker. 너는 말 엄청 잘하는 사람이다. 이거죠. 넌 훌륭한 연설가야. 그럼 바꿔 쓸 수 있는 건 You are very good at speaking. 하면 되겠어. You are very good at speaking. 너 말하는 거 잘하잖아. You can speak very well. 이런 것도 다 가능하겠죠. You can speak very well. You are a very good speaker. You are very good at speaking. 너 말 잘하잖아. 다음, I'm sure. 뒤에 생각했지만, I'm sure. 대시죠. 완벽한 문장이죠. You had a good job. 네가 훌륭한 일을 해낼 것이다. 라는 완벽한 문장이 되기 때문에 네가 훌륭한 일을 해낼 것이라는 것을 내가 뭐 한다? 확신한다. 그래서 sure 대신 바꿔 쓸 수 있는 건 C로 시작하는 C로 시작하는 certain 그 다음에 확신하는 이라는 confident 그 다음에 또 I 대신에 뭘 쓸 수 있어? It's certain. It's confident는 안 됩니다. 이게 사람한테만 쓰이는 거죠, 이거. 이게 자신하는 이니까, 그렇죠. 내가 자신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it을 쓸 수, I am을 it으로 바꿔 쓸 수 있는 건, it's certain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it's certain 또는 I'm certain, I'm sure, I'm confident that. 그러니까, 이거는, 너는 뭐뭐임에 틀림없다로 바꿔 써도 되겠네요. I'm sure that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였더라? 뭐뭐임에 틀림없다 라는 조동사가 있었는데 그래서 I'm sure that you had a good job은 you must do a good job 해도 되겠죠. must가 해야만 한다는 뜻만 있는 거 아니라면 우리가 배웠죠. You must do a good job. 너는 훌륭한 일을 할 것임에 틀림없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표현도 가능하다는 거. must가 해야만 한다만 있는 게 아니라면 우리가 다 배웠죠. 이런 거 다 써먹는 거죠, 우리가. 오케이. 그래서 thanks 해놓고 지금 민호가 뭐 한 것 때문에 감사합니까? 그런 식으로 말해준 것 때문에 고마운 거죠. 그쵸? 그렇게 말하다. 그렇게 말하다. say so. 그쵸? 그러면, thank you 뒤에 say so가 들어가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thanks, thank you. 자, 뭐뭐 때문에 고맙다라는 표현은 많이 봤습니다. 그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나를 도와준 것 때문에 고마워 와줘서 고마워 할 때 여기 뭘 쓰죠? 그래서 thanks for say so 하면 되겠죠? 그렇죠? 당연히 안 되죠. 어떻게 되겠다? thanks for saying so 그렇게 말해준 것 때문에 고마워 이런 말을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겠죠? thanks for saying so 됐습니까?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thanks for saying so 됐습니까? 위로해줘서 고마워 이런 뜻이죠. 또는 뭐 나를 응원하다는 뭐예요? 나를 응원하다 cheer me up이죠. cheer me up
Cheer up 무슨 동사? 이어 동사. 목적어가 대명사면 반드시 다리 사이에 낀거 놔야 되겠죠. Cheer up me 하면 안 되고 뭐라 그런다? Cheer me up. 그럼 나를 응원해줘서 고마워. Thanks for cheering me up. 이런 말이 생략됐죠. Thanks for cheering me up. Thanks for saying so. 됐습니까? Thanks for 뒤에 어떤 것이 오면 어떤 것 때문에 고맙다라는 수거라고 외우라고 했죠. Thanks for doing 뭐뭐 하는 것 때문에 고마워. 오케이. 그 다음에 자, much는 여러분들 처음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I feel much better now 했듯이 나는 이제 무슨 뜻일까? 옆에 나와 있잖아. 이게 무슨 뜻이에요, much가? 그렇죠. much가 드디어 이제 여러분들 뭐 배웠다? 훨씬이란 뜻으로도 쓰입니다. much가. much money는 뭐야? much money. 그렇죠. thanks very much는 많이죠, 많이. 많은 돈 멋지고, 많이도 멋지다고 배운 적 있죠? 근데, 멋지가 이제 세 번째 뜻, 무슨 뜻도 있다? 훨씬, 이란 뜻도 있다. 나는 훨씬 더 기분이 나아졌다, 이 뜻입니다. 자, 얘는 문법적으로 좀 설명할 게 있는데요. 자, better의 원급이 뭡니까? I feel better의 원급은 I feel good이죠. 그러니까, good, better, best 이렇게 되는 거 아시죠? 그렇습니까? 자, 여기에 만약에 내가 기분이 좋다 하면 여기 better 대신에 만약에 굿이 쓰였다 그러면 여기 much를 못 쓰고 I feel very good now라고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설명할 게 뭐냐? 좀 어려운 말로는 원급 수식 가능한 부사와 비격급 수식 가능한 부사라고 쓰고, 다른 말로 하면, 얘는 무슨 뜻을 가진 애들? 무슨 뜻을 가진 애들? 훨씬이란 뜻을 가진 애들과 매우라는 뜻을 가진 애들을 정리하겠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자, 일단, 추운하고 싶으면 cold죠. 또 매우 추운하고 싶으면 very cold. 또, so cold 이런 거죠. very cold, so cold 하고 매우 차가운 거죠. so하고 very는 원급 수식 가지고 됐습니까? 근데 더 차가운 하고 싶으면 뭐라 그래요? 최상급이고요. colder 비교급이고 그럼 훨씬 더 차가운 하고 싶으면 뭐라 그런다? much colder, even colder, a lot colder, far colder, still colder. 그렇습니까? much, even, a lot, far, still. 얘들이 무슨 뜻이라고? 무슨 뜻이라고 그래서 훨씬. 자,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여기에다가 much cold 해놓고 맞냐 틀렸냐 물어보거나 또는 very cold 해놓고 맞냐 틀렸냐 물어봅니다. Very colder는 없어요. Much colder, a lot colder, far colder, still colder, even colder. 훨씬 더 차가운. 이거 외워놔야 돼요. 시험 문제 자꾸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도 외울 수 있군요, 천재들이. 그렇습니까? Much colder, even colder, a lot colder, far colder, still colder. 좀 이따가 이제 배틀 시키겠죠. 훨씬 더 차가운. 훨씬 더 좋은, much better, even better, a lot better, far better, still better. much colder, much better, even better, a lot better, far better, still better. very better 이런 말은 없습니다. so better 이런 말 없어요. 매우 더 좋으냐, 훨씬 더 좋으냐. 훨씬이 어울리죠. 그러니까 훨씬이란 뜻의 단어를 써야지 매우란 뜻의 very나 so를 쓰면 안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들은 입이 기억하는 거지 머리가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I feel even better now. 훨씬 더 기분이 나아졌어. I feel a lot better now. Still better now. Even better now. Much better now. Far better now.
far는 무슨 뜻도 있었더라? 먼, 멀리란 뜻도 있지만 훨씬. a lot은 많이란 뜻도 있지만 훨씬. still은 여전히란 뜻도 있지만 훨씬. even은 심지어란 뜻도 있지만 훨씬.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내용 파악은 다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give a speech예요? 지가 무슨 소리예요? 오케이. 그래서 어디서 하냐면 in front of the house. 그래서 기분은 어떤 상태? nervous한 상태인데 민호가 don't worry you are a good speaker. 네가 잘하는 점 얘기해주고 그다음 자신이 확신하면서 잘할 거라고 확신한다 그러니까 thanks for saying so, 민호. I feel much better now. 위로를 받아서 다. 오케이. 그다음에 이번에도 또 뭐를 확신한다, 확신하니 묻거나 또는 확신한다라고 대답하는 것도 나오겠죠. 오케이. 그래서 걸과 보이의 이름이 나온지 봤더니 암만 둘러봐도 대문자로 시작하는 게 중간에 없네요. 됐습니까? 사람 이름 안 나옵니다. 그냥 이름 모를 걸과 이름 모를 보이가 대화를 하는데요. 오케이. 걸이 Tomorrow is my mom's birthday. 내일 무슨 일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What should I do for her?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상대방에게 뭐 요청하는 겁니까 이거? 의견이라고는 뭐 의견 또는 충고라고 볼 수 있겠죠. 충고 요청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hy don't you bake a cake for her? why don't you 바꿔 쓸 수 있는 거 또 머릿속에 딱 장착돼 있죠. why don't you는 어떨 때 쓰는 거야? 왜 안 하는지 궁금할 때 쓰는 거죠. 그러고 있죠. 왜 안 하는지 궁금할 때 쓰는 게 절대로 아니고 상대방에게 뭐 할 때? 권유할 때 쓰는 거라고 했죠. Why don't you bake a cake for her? bake a cake 발음이 같네요. Why don't you bake a cake for her? 이런 거를 제안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까? You're good at baking. 반갑죠? 그렇습니까? 잘하는 걸 얘기하고 있죠. 너 이런 거 잘하니까 이런 거 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거리 that's a good idea. 좋은 생각이라고 하고 I hope my mom will like my cake. 그렇죠. 엄마가 좋아하게 하시게 될 것을 바란다는 얘기하고 있죠.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I'm sure your mom will love it. 어머니께서 엄청 좋아하실 거라고 확신한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이런 거 재미없는 거 하나 해볼까요? 그 다음에 What should I do for you? 자, 이거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을 한번 생각해주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why don't you 아까 얘기했습니다. 예고했죠. why don't you bake a cake for her? 왜 안 하는지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고 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거 됐습니까? 이건 뭐 너는 해야만 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해라 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하는 거 어떻겠니 이럴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you are good at baking 바꿔 쓸 수 있는 잘하는 거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I hope 뭐 여기 뭐 없어졌네요. 그렇죠. I hope your mom will like my cake. I'm sure 여기도 뭐 없어졌네요. 이세 대한 얘기.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거 바꿔 쓸 수 있는 것 우리가 살펴봤죠. 뭐 이것도 바꿔 쓸 수 있는 것도 얘기했고요. 됐습니다. 그래서 mom은 엄마지만 mom's는 뭐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는데 여기선 뭐다? 소유격일 수도 있고 mom is의 줄임말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소유격이죠. 엄마의 생일이다. 내일 엄마 생신이야. 그렇죠? Tomorrow is my mom's birthday. What should I do for her?는 무슨 뜻인데? 그녀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뭐가 가능할까? 넌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충고해 주겠니? 이런 표현 가능하겠죠. 그래서 무엇을 what 넌 나한테 충고하겠니? 넌 나에게 충고할 거니? will you 충고하다 advise 누구에게 니에게 하라는 것 what will you advise me to do
뭐 같은 표현이죠. 무엇을 나에게 하라고 충고하면 What will you advise me to do? 됐습니까? What should I do for you? 내가 엄마를 위해서 무엇을 해드려야 될까? 자, 가끔씩 이걸 페이크로 내가 엄마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만약에 해석에 내가 엄마를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써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how로 바꿔 써야 되겠죠? 그때는 how로 바꿔 써야 되겠죠? 절대로 how로 바꿔 써서는 안 된다. 됐습니까? 상대방에게 뭘 요청할 때, 충고를 요청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고 해석되더라도 what을 써야 됩니다. 됐습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충고를 요청했을 때 나는 생각한다, 네가 뭐뭐 해야만 한다라 을 이런 식으로 충고하죠. 대절로 충고할 수 있죠. 대절은 암만 길어봤자 누가 뭐뭐 한다라는 것 암만 길어봤자 is죠. is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at에 대한 대답이지 절대로 how에 대한 대답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충고 요청할 때 how should I do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what should I do for her 해야 된다는 거. 이거 how로 바꿔놓고 만약 틀렸냐 이런 장난질 많이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why don't you bake a cake for her는 왜 엄마한테 케이크를 구워드리지 않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죠. 아이고, 절대로 아니라고 했죠. 그렇습니까? 왜 하지 않니? 하지 그래라고 뭐 하는 표현? 상대방에게 뭐 하는 표현? 상대방에게 충고나 권유하는 표현이라 했죠. 그렇습니까? 그럼 바꿔 쓸수 있는 건 뭐겠어요? 너 엄마한테 케이크 구워드려야만 돼. You should bake a cake for her.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엄마한테 케이크 구워드려라. Bake a cake for her. 명령문. 또, 구워드리는 게 어떻겠니? How about baking a cake for her? What about baking a cake for her? 맞습니까? 학기 시험에서 많이 만나봤잖아. 이렇게 쭉 꺼놓고 바꿔 쓸수 있는 게 뭐냐고. 됐습니까? 여따 대고 because라고 대답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죠. Why don't you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제안하는 표현, 권유하는 표현들, 같은 표현들, 명령문, bake a cake for her. You should bake a cake for her. How about baking a cake for her? Why don't you bake a cake for her?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요. You are good at baking. 너는 빵굽 는 것을 동명사란 말로 잘한다 라는 표현은 너는 훌륭한 빵 굽는 사람이다 이래도 되겠죠? 그렇죠? 그럼 같은 표현은 You are a good baker 이래도 되겠죠? You are a good baker. 그 다음에 너는 빵을 잘 구울 수 있다. You can bake well. You are able to bake well. 됐습니까? You are 그 다음에 여기에 예 대신 쓸수 있는 것들도 있었죠. 숙련된 skilled 이로 시작하는 같은 말, excellent, great, awesome, wonderful, 많겠죠. 그러니까, you are wonderful at baking, you are excellent at baking, you are skilled at baking.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You are a skilled baker 해도 되고요. You are an excellent baker 해도 되겠죠. 그쵸. 오케이. 그래서, that's a good idea. that은 뭐 대신 왔어요? 네가 빵잘 굽는다는 것은 좋은 생각이답니까? 갈수록 요새 지능지수가 떨어지고 있나요? 그게 좋은 생각이다 그러면 뭐가 좋은 생각인데? 여기에 베이커 케이크 하다를 집어넣을 수 있나요? 여기? 빵 굽다는 좋은 생각이답니까? Baking a cake for her is a good idea겠죠. Baking a cake for her is a good idea. 엄마를 위해서 빵 구워 드리겠다라. 는 것은 좋은 생각이다. 그래서 뭐 대신 왔다 대신 Baking a cake for her. 그러니까 명사로 바꿔서 갖고 와야죠.
baking a cake for her 또는 to bake a cake for her is a good idea. 그러니까 얘를 지금은 하단데 하는 것으로 바꿔서 들고 와야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I hope 뒤에 생겼던 말 되시겠죠. 완벽한 문장이 왔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희망한다. 앞만 길어봤자 이시죠. I hope it. 난 그것을 바래. 엄마가 내 케이크 좋아하게 될 것이라 를 바란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완벽한 문장을 대시 잡아오고 있고 I'm sure that your mom will love your cake. 대시 맞죠? 그러니까 your cake를 좋아하실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뭐 말하기? 응? 확신 표현이죠. 그래서 sure 대신 쓸 수 있는 거 C로 시작하는 거 두 개. I am certain, I am confident. It is로 바꿔 쓸 수도 있는데 It is certain that your mom will love it. 됐습니까? Is something wrong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Is something wrong? What's the matter with you? What's wrong? What's the problem with you? I'm sure that, I'm certain that, I'm confident that. Why don't you? 제안하는 표현들, 다양한 표현들 같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커뮤니케이트 파트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한꺼번에 뭘 잘한다 하는 표현에서 잘하니 묻고 또 뭐 뭐를 확신한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겠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유리와 제이든의 대화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유리가 제이든한테 뭐라고 묻네요. 뭐라고 물어요? What are you doing, 제이든? 그러니까 어쨌든 제이든이 I'm drawing cartoons 라고 하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뭐 하고 있냐고 물었더니 만화 그리고 있대요. 그래서 유리가 뭐래요? Really? Can I take a look at them? 한번 봐도 될까 이러죠. 아, 봐도 되겠니? 그랬더니 제이든이 된대요 안 된대요? Not yet. 반갑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Not yet은 뭔가가 많이 생략된 거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유리가 Why not? 왜 안 되냐 이 말이죠. 그렇죠? 이것도 뭔가가 많이 생략된 거죠. 안 되냐? 뭐가 했는지 생각해 주세요. You can show me a few, can't you? 그러니까 a few 뒤에 생겼던 말 보이죠. 그러니까 You can show me a few, can't you? 보여줄 수 있잖아. 보여줄 수 없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무지하게 중요한 거 나왔죠, 이거. 그러니까 Well, I guess so. I guess so는 뭐 대신 왔는지. 그렇습니까? Well, I guess so. Okay, pause. Pause가 뭐예요? 정지죠, 정지. 그렇죠, 멈춤이죠. 그러니까 잠깐의 시간이 흐른 후에 이런 뜻입니다. Pause. 아하, awesome. Awesome. 바꿔 쓸 수 있는 거 있겠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끝내준다, 그러고 있죠. I like your cartoons. 마음에 든다고 하고 있고요. You are really good at drawing. 뭐 나왔네요. 그러니까 뭘 잘한다 그러고 있죠. 정말 그리기 잘하는구나.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생각해주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Do you think so? So는 뭐 대신 왔는지 생각해주면 되겠죠. 뭐, 너 그렇게 생각하냐 이 말이죠. 그렇습니까? 이렇게 의견 묻는 거고요. I want to be a cartoonist. 뭐 이거 아까 나왔던 거 또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꿈을 얘기, 장래 희망 얘기하고 있죠. I want to be a cartoonist. 근데 but이 나왔어요. But. 그쵸? 근데 이런 꿈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뭐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쵸? 벗이 나왔습니다. But I don't think my drawing skills are good enough. 그니까 뭐 여기에 여기는 뭔가 생략된 말이 보이죠? 그니까 I don't think my drawing skills are good enough. 그니까 뭐 그니까 뭐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니까 내 기술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해. 스킬이란 단어가 보이네요. 그렇죠. 스킬이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되는 모양이네요. 그렇죠. 스킬드라는 걸 만나봤으니까 스킬드가 된다는 얘기는 스킬의 몇 번째 녀석이냐면 세 번째 녀석이니까 스킬드 쓰이는 거죠. 근데 스킬이 여기서는 이런 품사로 쓰이네요. 오케이. Okay, yeah. Your cartoons are really funny. 평가하는 거죠, 지금. 평가하고 and you have unique characters. 그러니까
캐릭터 뜻이 많습니다. 캐릭터 뜻이 많은데, 지금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선, 대화 내용이 내용이다 보니까, 캐릭터의 뜻은 이런 뜻이겠죠. 됐습니까? 캐릭터가 무슨 뜻이 있느냐, 이것도 알고 있는 지식 내에서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요. I'm sure you will be a good cartoonist. 확신 말하고 있네요. I'm sure you will be a good, great cartoonist. Thank you, Yuri. You just made my day. 네. 자세하게 살펴보든 부분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이네요. What are you doing, Jaden? I'm doing cartoons. Really? Can I? 바꿔 쓸수 있는 거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죠? 능력 묻는 건가 아닌가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하겠죠. Can I take a look at? 그다음 외워야 할 수가 보이죠. Take a look at. 오케이. 그래서 A로 B를 만들다라는 수거도 있죠. A로 B를 만들다는 뭐였고, take a look at은 뭔 뜻이었고, them에 대한 얘기해 주시고요. Not yet. 뭐가 생겼댔냐? Why not? 뭐가 생겼댔냐? You can show me a few 뒤에 생겼던 말. Can't you? Can't you 뒤에 생겼던 말 뭐냐? 그다음에 요거랑 관계없이 지금 이제 뭔가 요청하고 있는 거잖아요. You can show me a few, can't you? 그러니까 이 얘기도 해야 되겠네. 이 캔하고 이 캔하고 같은 캔이냐 다른 캔이냐 이런 것도 있습니다. Can I take a look at them? 할때 캔과 You can show me a few, can't you? 할때 같은 녀석이냐 다른 녀석이냐 이것도 하고요. 그 다음에 can't you 뒤에 생략된 말과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보여주겠다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안 보여주겠다면 뭐라고 대답할 건지 얘는 이제 well I guess so 하고 있습니다. I guess so는 so 대신에 뭘 집어넣을 수 있죠. 자, I guess so가 이런 뜻이니까 여기에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 어떤 상황이 일어났어 이거가? 어떤 상황이 일어났어요? You can show me a few, can't you?라고 부탁했잖아. 그랬더니 얘가 이런 말을 하고 나서 얘가 이렇게 된 다음에 이래요. 그럼 보여줬어? 안 보여줬어? 됐습니까? 그럼 보여줬으니까 여기에 얘는 뭐 대신 왔는지가 알수 있죠. 됐습니까? Awesome. 바꿔 쓸수 있는 거 했고요. I like your cartoons. You are really good at drawing. You are really good at drawing. 바꿔 쓸수 있는 거 능력 말하는 거니까. Do you think so? So 대신에 얘랑 똑같죠. 지금 이 so랑 이 so랑 같은 so죠. 이거 매우란 뜻의 so냐, 아니면 그래서란 뜻의 so냐, 아니면 또 다른 뜻의 so냐. 됐습니까? 그다음에 but 나왔고요. I want to be a cartoonist, but I don't think 여기에 생략된 말이 있다 했습니다. 어디에 뭐가 생략됐는지. I don't think my drawing skills are good enough. Your cartoons are really funny. 자, funny 나왔을 때는 뭔 얘기할 거냐? fun하고 funny는 뭐가 다르냐라는 얘기 해주세요. fun하고 funny를 비교해 주십니다. fun과 funny는 뭐가 다르고 또뭐 어떤 점이 비슷한가? And you have unique characters. unique가 뭔 뜻이에요? 독특한, 뭐 반대말이라든지, 그니까 반대말이라든지, 뭐 영영풀이. 이런 것도 유니크 같은 경우 영영풀이 꼭 알아둬야 될 단어 중에 하나죠. 캐릭터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캐릭터에 대해서 캐릭터가 다양한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 뜻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내용이다. I'm sure you will be a good cartoonist. 여기서는 뭐가 생략됐죠? 생략된 말 적어주시고요. Thank you 뒤에 생략된 말 보이죠? 그러니까 유리 You just made my day. Make one's day란 수거죠. Make one's day. Make one's day. Make one's day가 뭐 그런 뜻이죠. 그대로 해석하면 이런 뜻인데, 그렇죠? Make my day가 그대로 해석하면 이런 뜻인데, 그걸 좀 우리만스럽게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What are you doing? 동명사 현재 분사. 현재 분사죠. 무엇을 하는 중이니 어떤 시죠? 어떤 하는 중인. I'm drawing cartoons. 나는 만화를 그리는 중이다. 얘들 둘이 같은 녀석이죠. 둘다 현재 분사죠.
Really, can I take a look at them? Okay, 그래서 can I 어떨 때 쓰는 거예요? Can I take a look at them? 상대방에게 뭐 하고 있어? 허락 요청이죠. 허락 요청. 맞습니까? 허락 요청이니까 can I take a look at them? Can I 대신 쓸 수 있는 거? 내가 해도 될까? 표현이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거 뭐? 아, 진짜. May I 또 뭐? Could I? Could I take a look at them? May I take a look at them? Can I take a look at them? 이 can은 능력이 아니니까 Am I able to take a look at them? Be able to로 바꿔 쓸 수 없죠. 그쵸? 근데 이거를 똑같은 표현을 I 대신 you를 쓰면 똑같은 표현을 하고 싶은데 you를 쓰면 너는 나에게 그것들을 뭐 해주겠니? 보여주겠니? 라는 표현 해도 되겠죠?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Will you show them to me? Would you show them to me? Can you show them to me? Could you show them to me? 가 있겠죠. 됐습니까? 내가 해도 될까? 3종 세트. 너 해주겠니? 4종 세트. Can I? May I? Could I? Will you? Would you? Can you? Could you? 됐습니까? 같은 표현. 이거 you로 바뀌었을 때는 Can you show them to me? 할 수 있겠죠. 나한테 좀 보여줄 수 있겠니? 됐습니까? Can you show them to me? Can I take a look at them? Take a look at. 수고죠. Take a look at. 뭐하다? 한번 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A로 B를 만들다는 뭐였더라? Make B out of A였죠. 됐습니까? 수고들 나올 때마다 뭐뭐를 잘하다 big that, 뭐뭐의 이롭다 big for, 뭐뭐를 못하다 big poor at 이런 것들 알아주셔야죠. 이거에서. 됐습니까? 템은 뭐 대신 왔다? Can I take a look at the cartoons? 대신 왔죠. 만화를 좀 봐도 될까? 맞습니까? The cartoons 대신 왔죠. Can I take a look at the cartoons? 만화 좀 봐도 될까? No, not yet. Okay, not yet의 뜻은 아직 안 된다는 뜻이니까 No, you can't Can't take a look at them yet. No, you can't take a look at them yet. 아직 볼 수 없어. 그랬더니 Why not? 왜 안 돼? 라는 뜻인데 Why? 왜 나는 못 보냐고 묻겠죠. Why can't I look at them now? 이 말이죠. Why can't I look at them? 왜 못 보는데? Why not은 뭐가 줄인 거다? Why can't I look at them? Take a look at them. 왜 못 보는데? You can show me a few, can't you?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can은 이 can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그러면 뭐 얘는 뭐 하는 can입니까? 이런 조동사 파트 다 문법 시간 했잖아요. 다른 건 뭐하고 같습니까? 졸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얘하고 얘는 서로 같죠? 그니까 해도 되니 해도 된다죠. 내가 봐도 되니 너는 보여줘도 된다죠. 됐습니까? 자, 이거 아까 전에 이걸 you로 바꾸면 뭐였어? you로 바꾸면 can you show them to me 였죠. can you show them to me? you can show them, you can show me a few. 나한테 좀 보여줘도 되잖아. 능력이야, 허락이야? 허락이죠. 그렇습니까? 허락해주는 거, 너는 나한테 좀 보여줘도 되잖아. 보여줄 능력 있다야. 보여줘도 된다야. 그렇습니까? 둘 다 허락이죠. 봐도 될까? 보여줘도 된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a few는 또 뭐 이런 얘기 할 건데, 뭐 안 해도 다 아는 그 얘기죠. 그쵸? 그럼 a few 뒤에는, 그러면 a few 뒤에 생겼던 말이 뭐예요? Can you can show me a few
그쵸, cartoons 대신 왔죠. Can you show me your full cartoons라는 복수형. 그니까 만화 몇개 보여드리잖아. 자, 지금 방금 설명한 건 여기에 a little를 쓸수 없는 이유를 설명한 겁니다. 맞습니까? You can show me a little 하면 절대로 안 돼요. You can show me a few cartoons. 이 자리에 a little 오면 안 됩니다. A few cartoons가 생략됐으니까. 그니까? 그 다음, can you 뒤에 생략된 말, can you? Can't you show me a few? 가 생략됐죠. Can't you show me a few? 넌 나한테 좀 보여줄 수 없겠니? 라고 묻는 거죠. Can't you show me a few? 나한테 좀 보여줄 수 없겠니? Can't you show me a few? 자, 그래서 여기에 밑에 설명이 나와 있을 건데, 이런 거 보고 영어로 태그 퀘스천이라고 합니다. 태그 퀘스천. 우리말로는 태그가 붙이는 거니까, 부가의문문이라고 하죠. 부가의문문. 자, 부가의문문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한데요. 그니까 일단 이거부터 해볼까요? Can't you라고 했어. 그래서 Can't you show me a few? 나한테 좀 보여줄 수 없겠니? 이건 보여주겠다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까? Yes냐 No냐 이겁니다. 보여주겠다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Yes일까요? No일까요? 너 나한테 좀 보여줄 수 없니? Yes지. 왜 yes냐? 보여주겠다면, 자, 넌 나한테 좀 보여줄 수 없니? 이런 걸 보고 부가 의문문이면서 부정 의문문이라 합니다. 보여줄 수 없겠니? 그랬어. 그러면 보여줄게라 그럴 때뭐 한다? yes라 한다. 왜냐? yes 뒤에 생략된 말이 뭡니까? yes, I can show them to you니까. 그럼 안 보여주겠다 그러면 뭐라고 대답한다? No, I can't show you a few. 보여줄 수가 없다. Aren't you happy? 뭔 뜻이야? Aren't you happy? Aren't you happy? 행복하지 않냐? 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러면 행복하다면 뭐라고 해야 돼? Yes, I am happy. 아니, 행복해. 행복하지 않으면 그래, 행복하지 않아. No, I'm not happy. 부정의문 전에 얘기한 적 있죠. 부정의문에서 조심해야 될건 우리말 해석만 보고 해석 안 된다. 생략된 말을 보고 not이 들어가야 될 상황인지 아닌지를 보고 not이 들어가야 된다면 no, I can't show. 그 다음에 보여주겠다면 yes, I can show. 보여줄 수 있어. 맞습니까? Okay, well, I guess so. 그렇다면 so는 so를 빼내고 I guess that 뭐 I can show you a few. 나는 뭐 한다? 생각한다. I can show you a few라 는 거. 내가 너한테 보여줄 수 있다라 는 것을 생각한다.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해.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조르는 거죠. 유리가 보여달라. 왜안 되는데? Why can't I see them? 왜못 보는? 왜 뭐? Why can't I take a look at them? You can show me a few. 몇개 보여줄 수 있잖아. Can't you? 보여줄 수 없니? 그랬더니 Yes, I can. Well, yes, I can. 대신에 I guess so가 맞고 I guess that I can show you a few. 내가 너한테 몇개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조금은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다는 안 되지만. 됐습니까? Well, I guess that I can show you a few. 몇개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해. 오케이, 이 포즈는 뭐 하느라 포즈야? 만화 읽느라고 포즈인 거죠. 됐습니까? 만화 읽는 시간이 흐른 뒤에 얘가 만화를 유리가 읽고는 읽죠. 그렇죠? 그다음에 you are awesome 앞에 생겼던 말 you are cartoons are awesome. 됐습니까? 끝내준다. Awesome. 어떤 시죠? 어떤 끝내주는 excellent, wonderful, great, good 이런 뜻이죠. nice 이런 뜻이죠. awesome. awesome은 영어로 이런 느낌이죠. awesome 끝내줘. awesome이라고 했는데 I don't like라고 안 하겠죠. I like your cartoons. 마음에 들어. You are really good at drawing. 너는 만화 그리는 것을 정말 잘한다. 같은 표현. You can draw very well. 그렇죠? 또 you are a good
드로워 또는 카투니스트 이러면 되겠죠. You are a good cartoonist. 훌륭한 만화가구나. 그렇습니까? You are a really good cartoonist. You can draw cartoons really well. Very well. 이런 뜻이죠. 잘하는 거 표현하기. Do you think so? 그럼 do you think so는 너는 그렇게 생각하니인데 so 대신에 do you think that? so는 뭐 대신 왔어? do you think that? 그 Do you think that I am really good at cartoon? 대신 온 거죠. Do you think that I am really good at? 너는 내가 만화를 정말 잘 그린다라 것을 생각합니다. Do you think that I am really good at drawing?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이 so는 so called 할때 so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래서의 so도 아니고, 앞 문장을 잡아오는 so도 있단 말이죠. 됐습니까? 앞 문장을 잡아오는 so예요. 됐습니까? I guess that I can show you a few. 얘를 잡아온 소죠. 마찬가지, Do you think that I am really good at drawing? 내가 정말 만화를 잘 그린다고 생각하니? 됐습니까? That 대신에 소를 쓸수 있다는 거. 됐습니까? 문장 대신 소를 쓸수 있죠. I want to be a cartoonist. 그렇죠? 됐습니까? 장래 희망 말했죠. 그러니까 내가 뭐뭐 되고 싶다는 I want to be 어떤 것 하면 장래희망 말하기입니다. 그 다음 I don't think my drawing skills are good enough 그래서 생략된 말 찾으라고 했는데 어디에 뭐가 생겼는지 약간 뻔하죠. 어디에 뭐가 생겼어요? 여기에 대시 생겼죠. I don't think 난 생각하지 않는다 that my drawing skills are good enough 하더라 독립만세죠. 나의 그림 그리기 실력이 충분히 좋다라는 것을 우리말 쉽게 하면 내 그림 실력이 충분히 좋다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내 실력이 어떻다? 모자란다. Not enough. 충분치 않은 Not enough.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enough 나오면 이제 그 얘기 하겠죠. 그렇죠. 충분한 돈. Enough money. 충분히 좋은 공인의 충분히 좋은 good enough. enough는 형용사 부사의 뜻, enough의 특징은 첫 번째, fast처럼 어떤하고 어찌 뜻을 모두 갖고 있다. 그렇습니까? 그다음 두 번째, 얘는 어떤 일 때는 정상적인 위치, much money하고 똑같은 위치, enough money, 똑같은 형용사가 명사 앞에 가는 건 똑같은데, 근데 얘가 어찌씨가 됐을 때는 꾸며주는 말 어디로 간다? 그래서 enough good 하면 안 되고 good enough 해야 되죠. good enough. 그 이유는 얘가 모음 글자로 시작해요. 자음 글자로 시작해요. 모음이죠. 이 소리가 모음이겠죠. 그럼 모음은 다른 소리랑 짝짝 good enough. 다른 소리랑 짝짝 잘 달라붙죠. 그래서 얘가 모음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이렇게 뒤로 가는 겁니다. 됐습니까? good enough. enough good 하면 안 된다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스킬. 여기서 스킬의 뜻은 뭐예요? 그렇죠. 명사로서 기술이고, 근데 또 동사로서는 뭐 하다? 숙달하다. 그러니까 익숙해지다. 그러니까 스킬들은 어떤? 숙달되어진. 입장 바뀐 어떤 신의 형용사겠죠. 스킬. 명사로서는 기술. 동사로서는 숙달시키다. 그렇습니까? 스킬은 여러분 게임하면서 많이 쓴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I don't think my drawing skills are not are I don't think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다 not을 사실은 같은 표현은 여기 not을 빼고 여기다가 not을 넣어도 되겠죠. I think my drawing skills are not good enough. 나는 생각한다 충분치 않다라는 것을 이렇게 되고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내 스킬이 충분하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똑같죠. I think my drawing skills are not good enough. I don't think my drawing skills are good enough. 충분하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아. 충분치 않다라고 생각해. 오케이, 그래서 your cartoons are really fun. 자, funny의 뜻은 뭐예요? 웃긴이라 했죠. 웃긴. 그렇습니까? fun의 뜻은 뭐였어요? 도대체 속시간에 뭘 듣는지 재미있는
웃기면 재밌습니까? 웃기면 재밌죠. 웃긴데 재미없어요. 재밌으면 다 웃깁니까? 그렇습니까? 슬픈데 재밌을 수도 있죠. 그렇죠? 뭐 슬픈 영화 보고 다시 보고 싶다. 뭐 여러분 아직 그런 경험 없나요? 아니면 꼭 웃겨야만 재밌는 게 아니죠. 스릴 넘친다 막. 뭐 보니까 막 자동차 막 추격씬 계속 나와. 그렇죠? 자동차 막 추적 막. 막 잡을 듯말듯막 하면서 막 절벽 옆을 막 다니면서 하는데 막 애들이 보고 하하하하 웃습니까? 자동차 추격씬이 웃깁니까? 웃겨? 자동차 추격씬이 웃깁니까? 웃겨 안 웃겨? 안 웃긴데 재밌어? 어? 재밌을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다른 뜻이라고 funny하고 fun은 funny는 웃긴, fun은 재미있는. 명사로도 쓰이죠, fun은. 명사로서 뭐, 재미, have fun,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have funny라고 하진 않죠. 그러니까, fun은 재미, 재미있는, funny는 웃긴. make someone laugh죠, funny의 뜻은. make someone laugh. 뭔가 웃게 만든 건 funny고요. 그 다음에 feel excited 하게 만든 건 fun이죠. feel interested 하게 만든 건 fun인 거죠. 재밌는. 이 만화가 웃긴다고 얘기한 거예요. 재밌다고 얘기했다기보다는. 이건 좀 웃겨서 재밌다고 얘기할 수 있지 뭐. 정말 웃겨. And you have unique characters. 그래서 일단 캐릭터부터 볼까요? 여기서 캐릭터의 뜻은 만화에 나오는 등장인물이란 뜻이죠. 캐릭터의 여기서 뜻은 뭐? 등장인물. 독특한 등장인물을 갖고 있구나. 근데 Chinese 캐릭터는 Chinese 캐릭터는 이렇게 또 있다 했죠. 무슨가? Chinese 캐릭터는 한자도 한자. 잉글리시 캐릭터를 보고 뭐라고 해요? 네? 알파벳이라고 하죠. 아닌가요? 그 다음에 무슨 뜻도 있습니까? 성격이란 뜻도 있고. He has a good character. 그는 좋은 등장인물을 갖고 있다가 아니고 좋은 성격을 갖고 있다. 성격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서로 상관없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명사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유니크의 뜻은 뭐고? 독특한이고 반대말은 이런 게 있겠죠. Usual, common, general 이런 것들. Usual, common 뭔 뜻이에요? 흔한.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스페셜, 유니크는 스페셜이란 뜻이죠. 스페셜 캐릭터, 유니크 캐릭터스. Have nothing in the world the same. 이 말이죠. 같은 것이 없는 이런 뜻이죠. 개성이 넘치는 이런 뜻이죠. 동일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 이라는 영역이죠. 유니크. I'm sure you'll be a great cartoonist에 생략된 말은 뭐 I'm sure that이죠. I'm sure that. 확신 말하기. I'm sure that. I'm certain that. I'm confident that. 그니까 It's certain that you will be a great cartoonist. 그니까 오케이 그러면 thank you 뒤에 생기지만 thank you for saying so 하면 되겠죠? 그렇죠? Thank you for saying so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그 다음에 칭찬하다라는 것도 이제 슬슬 알아야 되지 않을까 칭찬하다. 뭐 또는 뭐나 응원해줘서 고마워. Thank you for cheering me up.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그다음에 make my day는 make my day 그대로 하면 나의 하루를 만들다라는 뜻이지만 오늘은 내 나의 하루야 했어. 그래서 오늘 막 시험 빵점 맞고 막 이런 내가 오늘은 나의 하루다 막 이러겠습니까? 아니겠죠. 오늘 하루 좀 행복하게 잘 보낸 애가 나의 하루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make one's day는 뭐다? 즐겁게 해주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목적어는 뭐 소유격이 목적어가 되는 이상한 뜻입니다.
나를 행복하게 해줬다는 뜻입니다. 여기 my지만 you make my day, you just make my day. 네가 방금 나의 하루를 만들어 주었어. 네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었어. You made me happy. 됐습니까? 나 행복하게 해줬어. 됐습니까? Make one's day가 그런 수거로서 알아보시죠. 오케이. 그래서 내용 파악해 보면 제이든이 뭐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래서 만화 그리고 있는 드레인 카툰스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유리가 좀 보여달라 그러죠. 그래서 어디서 얼른 보여주죠. 안 보여주죠. 아직 안 된다 그러죠. 왜? 아직 아무래도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되겠니? 라고 보여준다. Can't you show me? 보여줄 수 없겠니? 이거 그러니까 무슨 부분? 붙이는 부분. 그러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Well, I guess that I can show you a few. 보여주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guess는 think랑 비슷한 뜻이죠. 그러니까 보여줘도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맞듣지 않은 거죠. 그니까, 그래서 웃고, 어썸하다 그러고, I like you, 같은 수막 계속 진짜 이어지죠. You're really good at drawing. 잘하는 거 얘기했고요. 그니까, Do you think that I am really good at drawing?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니? I want to be a cartoonist, but I don't think my drawing skills are good enough. 충분히 좋다고 생각되기도 하는데, 그랬더니, Yeah, your cartoons are really funny. 자, 그래서 지금 유리가 제이든 만화의 두 가지 장점을 얘기해 주고 있죠. 첫 번째 장점은 내용이 funny하고 그 다음에 유니크 캐릭터들이 등장한다. 독특한 등장인 두 가지 장점을 얘기해 주고 그래서 그걸 궁금해서 I'm sure you have a red cartoonist. 유명한 만화가가 될 거라고 웹툰이스트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말년 같은 거. 여러분 이말년 요즘 잘 안 보죠? 좋아합니까 이만희? 여자 여학생들이 좋아할 그림체는 진짜. 그러니까 마데이. 그다음 계속해서 프로그레스 체크는 조금 더 간단해졌으니까 이게 제일 긴 대화고요. 그러니까 다음에 다시 한번 정리하는 대화로 갑니다. 좀 짧은 대화. 그래서 보이가 걸한테 또 나오면 What are you doing? 뭐하고 있냐고 물었죠. 걸이 뭐하고 있대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래서 와우! 연예인들의 쿠킹! 땡스라고 이야기해요. 맞습니까? 오케이, 넘어갑니다. 뭐 요런 거는 종종 선생님들이 심심한 문제입니다. 맞습니까? 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메리칸 피자. Why? 그래서 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Why에 대한 대답이고 끊어서 얘기하면 For what?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Why are you making pizza? I'm making pizza for For what are you making pizza? 진짜? 나는 잘하는 거 얘기했고 You are a cook, you can cook very well, you can cook really well. 오케이, 그 다음에 Is something wrong? 그렇죠? 그래서 애 표정이 어때서 묻는데도 썸 썼다? 애 표정이 이렇기 때문에 묻는데도 썸을 쓴 거죠.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였더라? 뭐가 문제니? What's wrong? What's the matter? What's the problem? With you. 무슨 할 수 있고요. What's wrong with you? I have to give a speech in English. 이번에는 in English의 뜻은 영어로. 영어로 이런 뜻이죠. 난 영어로 연설해야 하는데 아무튼 모르겠어. 아까는 I have to give a speech in front of the whole school. 이번에는 I have to give a speech in English. Don't worry. 위로하고 있고 격려 치어럽 해주고 있죠. 치어럽 하는 표정이죠. 그래야죠. 있어야죠. 그래서 뭐 해라. Practice 하랍니다. 명령문이네요. 바꿔 쓸 수 있는 거. 아까 얘기했던 그것들이죠. 그렇습니까? 그쵸?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그쵸? 됐습니까? Practice 해라. 무엇을? Your speech. Your speech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너의 말하다가 너의 연설이니까. 어디서? In front of your family. 그러니까 가족들 앞에서. 확신을 표현하고 있죠? I'm sure you will do a good job. 그러니까 I'm sure you will do very well. 하고 바꿀 뜻이죠. You will do very well. You will do a good job. Yes, I'll try.
오케이. 얘는 try 뒤에 생략된 말이 보이죠? 됐습니까? try 뒤에 생략된 말 보이죠? try가 이 뜻일까 저 뜻일까 생각하고 알만큼 형태로 해갖고 얘를 이렇게 싹 데리고 오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이제 boy한테 문제가 있는 거야? girl한테 문제가 있는 거야? 그거한테 문제가 있고 문제는 she has to give us food 있는 것이고 기분은 어떤 상태다? so nervous한 상태, 긴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이가 그냥 무작정 치어럽만 해주는 게 아니죠. 일단 치어럽 해주고 나서 구체적인 뭘 제시하고 있어? 구체적인 뭘 제시하고 있어?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충고하는 표현을 드립니다. practice your Good job. 그러니까 이제 나를 뭐 해줘서 고맙다고 얘기하는 거죠. 나를 뭐 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나는 애쓸게일까요? 한번 해볼게일까요? 됐습니다. 자, 그러면 뭐 나머지 애들은 쭉 뭐 했고요. 자, 얘 아까 질문 한 부분 있었죠. Practice your speech in front of your family. 자, 요 부분만 뭐 나머지 애들 어차피 반복될 거니까 요 부분만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였더라? 뭐였더라? 왜 안 하는 거니 하지 그래? 그렇지, 궁금해서 묻는 거죠. 이유가 왜 안 하는지 이유가 궁금해서 묻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Why don't you practice your speech in front of your family? 물음표. 그니까, 그 절대로 궁금해서 묻는 거 아니라 했어요. 그니까, 그 다음에, 너는 이렇게 해야만 돼! 라고 충고할 수도 있죠? 뭐? You should practice 할 수도 있고. 연습하는 것 어때? 연습하는 것 어때? How about practicing? What about practicing? 이런 표현들 상대방에게 충고할 때 쓸 수 있는 표현들 시리즈죠. 그니까, 중3쯤 되면 이제, 우리가. 야, 얘들아, 충고할 때 쓰는 표현! 그러면 막 한 명씩 시키면 막 중3쯤 얘기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런 날이 오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ank you 뒤에 생략된 말 thank you for cheering me up saying so 이런 거겠죠. 나를 cheering me up 해 thank you for 뒤에 동명사 온다는 거 계속 얘기합니다. cheering me up saying so 동명사 말해주는 것 때문에 나를 cheering me up 해주는 것 때문에 그럼 I'll try 뒤에 생략된 말 I'll try 와우, 좋네. I try it. 그럼 it은 뭐 대신하니? 천재인데? 이거는? I will try practicing my speech in front of my family. 대신 맞겠죠. 그렇습니까? 왜 practicing이야? to practice가 아니고, 시험사만 해보겠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I try practicing my speech in front of my family. 가족 앞에서 나의 연설, 연습하는 것을 한번 보게. 왜 보여서 보여주지? 야, 이강아, 이제 정신 좀 차려. 시험은 좀 이따 치고. 됐습니까? 오케이. Everybody is good at something. 자,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누구든 뭐든 잘하는 게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누구든 뭐든 잘하는 게 있어요. 치어럽 하는 그런 표현들 위로해주는 표현 위로해주는 Some people are good at drawing. 자, 여기선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중요한 게 하나 나왔는데요. 이런 표현. 그 다음에 얘는 아까 전에 뭐로 바꿔 쓸 수 있다고 했죠. 자, 이런 좀 설명할 수밖에 없는 이유. 어떤 뚜리고 하는 생각 Everybody is good at something. Some people are good at drawing. Other people are good at singing. What are you good at? 이렇게 바꾸는 분위기가 좀 부담스럽네요. What am I good at? I'm good at playing guitar. 라고 얘기합니다. 아, 민망하지. 그니까, 그래서 잘하는 거 표현하고 있네요. 그니까. 자, 그래서 넌 뭘 잘하니? 라고 묻는 표현은 뭐다? 넌 뭘 잘하니? What are you good at?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바꿔 쓸 수 있는 거, 기타 연주하는 사람을 보고 영어로 뭐라 그러죠? 그쵸. 그럼 I am a good guitarist. 하면 되는 거 아시겠죠? I'm a good guitarist. guitarist 스펠링은 뭐, 기타 뒤에다가 IST만 쓰면 되죠. 어? R 뒤에다가.
자, 그러면 내가 설명할 거는 조금 설명이 필요하긴 한데요. 지금부터 설명할 거는 뭐냐 하면, 아, 그냥 블로그 불러오면 낫겠다. 자, 그러니까 뭐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뭐두 개가 있는데 한 개는 어떻고요? 다른 한 개는 이래요. 이런 얘기를 한다든가. 뭔가 세 개가 있는데 한 개는 그렇고요. 다른 한 개는 이렇고요. 나머지 한 개는 이래요.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부터 할까? 뭔가 이렇게 있는데 뭔가 이렇게 있는데 일부는 이렇고 남은 전부는 다 이래요. 뭐 예를 들어서 공이 있는데 공몇 개는 빨간 공이고 나머지는 다 파랗다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뭐 공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빨간 공, 노란 공, 초록 공, 뭐 파란 공, 하늘색 공, 뭐 보라색 공 이런 것도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하게 많은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몇 개는 이렇고요, 다른 건 이렇고요 이런 표현을 할 때도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자공두 개가 있고 하나는 빨갛고 하나는 파래. 그러면 일단 뭐가 있다는 얘기부터 하겠죠. 공두 개가 있어요. 뭐가 있대네요. 그래서 공두 개가 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한 개가 있대요. 여러 개가 있대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There are two balls. 이렇게 시작하죠. 그렇습니까? 한 개는 빨갛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그러겠다? One is red라고 하겠죠. And 그리고 자 여기서부터 한개 얘기했죠? 그쵸? 한개 얘기했으면 남은 건몇 개? 한 개밖에 없죠? 그쵸? 이거 말고 다른 건또 있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내가 두 개를 얘기하는데 한 개를 얘기하고 그 남은 한 개를 얘기한다. 그 남은 한 개를 얘기한다. 라는 뜻으로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 The other라고 하는 The other. Is blue.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개가 있으면 한개 얘기했어. 그럼 남은 건그 나머지 하나야. 더 있는 거야. 그렇죠. 그 나머지 하나라 때문에 the other. 얘도 써야 되고 남은 거 하나 얘기할 때도 그런다. other라고 남은 거 하나 얘기할 때 the other. 만약에 여기에 이런 상황이다. 빨간 게 하나 있고 파란 공이 두개 있다. 그러면 one is red, the others are blue.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더가 묻는 이유는 나 이제 얘기하고 더 남은 거 없어라는 뜻으로 더를 쓰는 거거든요.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어. 얘기할 거 끝났어. 공두 개에 대해서는 다 끝났어라는 뜻으로 묻는다. 더를 쓴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다음에 한건 the other. 남은 게 여러분은 the others.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은 공이 세 개가 있고 서로 다릅니다. 그렇습니까? 일단 공이 세 개가 있다고 해야 되겠죠? 공이 세 개가 있습니다. 뭐라 그래요? There is입니까? There are three balls라고 그러죠. 그렇죠? 한 개는 빨개요. One is red. 그렇습니까? One is red 했어. 그렇습니까? 나는 뭐두 개인데 얘하고 얘하고 다르죠. 그럼 얘 따로 얘기하고 얘 따로 얘기해야 되겠고. 그렇죠? 그러면 이때 뭐라 그러냐? One is red. 다른 거몇 개? 한 개. 그래서 이번에 뭐라 그러냐? One is red. Another is blue라고 하는 거야. Another는 뭐랑 뭐 합친 거야? One과 other가 합친 거죠. 그러니까 One is red. Another 썼으니까 이 사람 말 끝났다, 안 끝났다? 안 끝났다면 더 어쩌고가 나와야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One is red, another is blue. 이제 남은 거몇 개? 두개 있으니까 몇 개? 한 개죠. 이제 뭐 붙여? The other is green. 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There are three balls. One is red. Another is blue. The, 남은 거한 개라고. 더 나왔어. 아니, 더, 얘 얘기까지 더안 좋게 됐다. 저런 게 끝났구나. The other is green. 됐습니까? 남은 거한 개를 얘기할 때, 아니, 남은 거더 이상 얘기할 거한개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개 있을 수도 있는데, 그때 더를 붙이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One is red. Another가 나오면 아직 얘기 안 끝났단 얘기예요. Another is blue. The other 안 얘기하는 거예요. The other is blue. 됐습니다. 병렬 구조라고 하는 구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먼저 얘기할 건데, 밑에 거. 자, 이번엔 공이 많죠? 근데 공의 특징이 뭐냐? 빨간 거 몇 개와 나머지는 전부 다 8에. 개수는 내가 뭐 안 세려봤어. 뭐 썸이나 애매한 수 이런 거 쓸 거예요. 많은 공이 있다 이랍니다. There are many balls. 몇 개는 빨갛고요 하고 싶으면 이번에는 원을 못 쓰겠죠? 그럼 못 쓰겠어요. 라고 하죠. Some are red. 됐습니다. Some are red. 몇 개는 빨개요. 자, 나머지 전부 다죠. 싹 다죠. 근데 여러 개죠. 그쵸? Some are red and the others are blue 라고 해야 된다. 나머지 몽땅 다 얘기할게요. 라는 뜻의 더란 말이야. 공의 두 가지 종류가 없다는 뜻인 겁니다, 이건. 얘가 붙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은 거 싹 다란 뜻으로 얘를 쓸 거예요, 이거. 됐습니까? Some are red, the others are blue. 됐습니까? 자, 근데. 이런 상황도 있겠죠. 그쵸. 빨간, 초록공, 보라색공, 뭐, 갈색공이 많아. 근데 뭐, 나머지 색들 몇 개 없고, 빨간 거 몇 개 있고, 파란 거 좀 뭐 비슷하게 많은 숫자 있고, 나머지 몇 개 없어. 이럴 때는 이 부분을 얘기 해주겠어, 안 해주겠어, 그 사람은. 얘기 안 해주겠죠. 그쵸? 그렇습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사과 뭐, 과일 얘기했네, 과일. 그렇습니까? 그래서 뭐, 야, 여러분, 뭐, 설문조사했다, 반 애들한테. 야, 니들 좋아하는 과일 써봐. 어떤 애들은 바나나, 어떤 애들은 과자, 어떤 애들은 배, 어떤 애들은 뭐, 집, 어떤 애들은 용과, 어떤 애들은 나무, 어떤 애들은 스타프루트, 막, 그런 거 이런 거. 그쵸? 근데 그 중에 많은 걸 몇 개만 얘기하겠다, 이겁니다. 많은 걸 추려봤더니 그나마 좀 쪽수 나오는 게 사과 좋아하는 애들과 오렌지 좋아하는 애들 좀 얘기 좀, 이런 거 좋아하는 애들. 하여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몇몇은 요거 좋아하고 다른 애들은 요거 좋아하고 나머지 애들은 귀찮아서 얘기 안 할 거예요 이런 느낌도 있겠죠?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어떤 애들은 사과를 좋아해요. Some students like apple and 나머지 전부 다 얘기합니까? 일부만 얘기합니까? 그래서 이제 드디어 뭘 안 쓴다? 덜을 안 쓰고 그냥 others, others는 뭐 대신왔다? other students like oranges. 여기 더가 없으면 얘기 안 한 부분이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이거 왜 이렇게 얘기하냐? 이게 나중에 이제 중요하게 쓰여요. 고등학교 시험 중에 어떤 시험 문제가 있냐면 글을 이렇게 토막 내갖고 뒤죽박죽 섞어놓고 바르게 배열한 거 찾으라고 하는데 딱 보면 한쪽에 보면 썸이 이렇게 있어. 그 다음에 다른 성어리 보니까 others가 이렇게 있어. 그럼 뭐 다음 뭐가 나와야 돼? 썸 다음 others 나와야 될거 아니야? 이렇게 순서를 찾을 수 있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한테 처음 얘기했고 중요한 건 뭐냐? 남은 거 아직 하나 남아있어 할 땐 another야. one, another, the other. 더가 붙으면 더 얘기할 거 없다. 설명 끝. 됐습니까? 근데 더가 안 붙으면 얘기 안 하고 남은 부분이 있는데 귀찮아서 뭐 늦게 되지도 않고 뭐 중요한 것도 아니라서 얘기 안 하겠어요 이런 느낌입니다. 그 이 얘기를 왜 했느냐?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자 모든 사람들이 뭔가를 잘한다고 해놓고 어떤 사람들은 그림 그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노래 잘해, 어떤 사람들은 수영 잘해, 어떤 사람들은 피겨 스케이트 잘해, 어떤 사람들은 영어 잘해, 어떤 사람들은 국어 잘해, 어떤 얘기 안 하고 많이 남았잖아. 여기에 잘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다 다 쓸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못 썼다. some 하고 더 빼고 other 쓴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다 더 이런 거 붙여 있으면 안 돼. 더가 붙으면 이 세상에 뭐 잘하는 사람하고 뭐 잘하는 사람밖에 없다. 그림 그리는 사람하고 노래 잘하는 사람밖에 없다는 얘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 더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구조를 보고 뭐냐면 some other 또는 얘 한꺼번에 뭐 others 라고 할 수 있죠. some other, some others 구조라고 합니다.
오케이, 뭐 이런 것들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내가 이제 뭐할 거냐 하면은 여기에 이제 왜 교과서 평가 문제집 또는 뭐 올리드라는 교재거든요. 이게 여기에 있는 어휘시험, 오늘 여러분들 시험이 많아서 어휘시험은 내가 신경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치던 거 마무리하시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어휘시험하고 그 대화 파트 수업했던 내용들, 빈칸 채우기라든지 이런 것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업 내용 잘 복습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보세요, 누가요?
이때 좋아. 이때
Thank you.